광동 프릭스와 리브 샌드박스의 경기, 결국 승리는 낭만의 리브 샌드박스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승리의 주인공인 버돌 선수, 클로저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동 프릭스를 잡고 1승을 추가하면서 4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버돌 선수, 승리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좀 힘들게 이긴 것 같은데 좀 제 스스로 좀 아쉬운 것도 많아서 그래도 이겨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또 기분은 좋으시죠. 버돌 선수는 또 이번 스프링 첫 POG를 받게 되셨거든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2세트 때 이제 뱀픽이 좀 생각보다 너무 잘 돼가지고 탑에서 좀 여유롭게 했는데 이제 한타 때 또 스킬샷이 막상 안 좋았는데 또 POG 주셔서 기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 클로저 선수도 승리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번 경기 져가지고 엄청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번 경기 이겨가지고 다시 또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클로저 선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 2세트 모두 상대가 케이틀린을 열어줬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케이틀린을 아마 상대가 가능하다? 네, 생각해가지고 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1세트에서 그 MB 선수가 케이틀린을 들었을 때 정화를 들지 않아서 좀 힘들어 보였거든요. 정화를 들지 않고 그 회복을 든 이유가 있을까요? 라인전을 좀 더 빡빡하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실수가 나와가지고 좀 아쉬운 장면들이 몇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군요. 버돌 선수께 그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세트 케이틀린의 정화 선택도 그렇고요. 1세트 패배 이후에 전반적으로 좀 피드백이 잘 된 느낌이었거든요. 2세트 때는 어떤 점에 집중하면서 플레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좀 1세트 때 잔실수가 되게 많았다고 생각해서 뭐 그런 거 없이 이제 최대한 또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고 저희가 또 제이스도 탑 미드 잘 스왑해서 쓸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용했는데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좀 완벽하게 플레이를 2세트 때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덕분에 좀 2세트 승리를 멋있게 가져오셨고 그 승리의 중심에는 버돌 선수의 제이스가 있었습니다. 2세트 뱀픽을 한번 살펴보면요. 제이스가 좀 갱킹에 취약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선픽으로 꺼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벤카드를 탑에다가 4장을 사용하고 선픽으로 꺼냈습니다. 팀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두두 선수가 워낙 근접 챔피언 되게 잘하다 보니까 대회 봤을 때도 좀 의식해서 변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네. 근데 상대가 이제 제이스를 보고 나르를 픽했잖아요. 버돌 선수가 보시기에는 제이스와 나르의 구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좀 더 이제 제이스 쪽이 편하게 파밍하고 좀 아이템만 뜨면은 제이스가 훨씬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뱀픽 나와서 좀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1, 2세트 크산테를 모두 밴하다가 3세트 두두 선수의 전승 카드였던 크산테를 또 열어주셨습니다. 밴카드에 이렇게 변화를 준 이유가 뭘까요? 두두 선수가 크산테가 아마 3승 0패였는데 네. 네. 3세트 때 이제 그냥 좀 밴할 자리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상대할 자신도 있어서 해보니까 그렇게 다시 풀고 이제 좀 상대해봤던 것 같아요. 이야, 자신감이 있으셨군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클로저 선수에게 또 질문 드릴게요. 1세트 때 했던 아칼리 아지르 구도가 2세트에도 나왔었는데 3세트에서도 아지르를 가져갔고요. 결국 또 POG까지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클로저의 아지르, 언제부터 이렇게 잘하셨나요? 사실 제가 좀 아지르를 굉장히 깊이 했었거든요. 좀 이거 도저히 못 쓰겠다 했는데 제가 작년 서머 때 진짜 꼭 써야 될 것 같아서 솔랭 하루 종일 아지르만 하고 했는데 결국 깨달아가지고 네 제가 잘 쓸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카드로 픽 승리하게 된 것 같아요. 이야, 자신 없었는데 자신감이 생기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뱀픽에 대한 칭찬이 정말 자자했는데요. 같은 미드라이너로서 류 감독님의 영향이 컸었나요? 류 감독님 일단 저를 굉장히 약간 미드 감수성이 풍부하셔서 저를
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몰아주시는 것도 몰아주시고 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미드 감수성이 풍부하신 류 감독님. 네, 조합이 좋습니다. 또 클로저 선수가 이제 POG 500점으로 단독 1위를 달리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클로저 선수의 폼이 정말 매서운데요. 작년의 클로저와 올해의 클로저는 좀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요? 제가 작년에 서머 때 또 높은 순위 올라가면서 좀 스텝업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번 시즌 친구들이랑 더 하니까 제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잘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DRX와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자신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사실 분석 데스크에서는 이번 주에 또 세레모니를 가장 잘해주시는 팀으로 리브 샌드박스를 꼽기도 했었는데 또 어떤 준비되어 있는 세레모니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클로저 선수. 저도 뭐 생각은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저희 팀 워낙 세리머니를 좋아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우와. 다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돌 선수도 각오한 말씀 자신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탑 캐리력으로 좀 확실하게 이긴 것 같으면은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에 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네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승리를 나눈 낭만의 리브 샌드박스 선수들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